SK 하이닉스 측에서 미국의 패키징 공장의 부지를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광노정 대표 이사는 미국 완공 의지를 어제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이번 해 안에 미국의 공장 분지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인디애나주에 미국의 이 SK 하이닉스의 공장이 건립될 것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광노정 대표 이사는 미국의 전체 주를 후보로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열린 마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인디애나주 선정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 SK 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VIP 자산 운용이 삼양 패키징에 계속해서 행동주의 관련해서 관련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펼쳐왔는데요. 어제 변화를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VIP 자산 운용이 변화를 환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VIP 자산 운용은 삼양 패키징의 주주 환원 정책을 이끌어내는데요. 앞서 VIP 자산 운용은 삼양 패키징의 보유 지분을 5.83%대까지 올리면서 관련 목적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삼양 패키징의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라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양 패키징은 최초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VIP 자산 운용이 아세아 시멘트 그리고 HL 홀딩스에 이어서 삼양 패키징의 세 번째로 주주 환원 정책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 치즈직이 오늘부터 누구나 방송이 가능해집니다. 어제부터 관련 뉴스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제 아프리카 TV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구나 치즈직 스튜디오 접근이 가능하고 방송을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초당 60프레임 방송을 확대하겠다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광고 관련 주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 테마 움직일 가능성 큽니다.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한미약품입니다. 면역 항암제 임상 일상을 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이러한 발표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팬텀 바디를 적용한 차세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 일상을 개시하기 때문인데요. 이 팬텀 바디라는 것은요.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BH3120은요. 암 조직에서 면역 항암 효과를 유도하는 약물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정상 조직에서 불필요한 면역 활성화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